자꾸 아래 펴고 있어요. 근데 또 쟤네도 생명인데 쫓아낼 수도 없고 가라갈 수도 없고 어떡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이런 날씨가 진짜. 갈게. 안녕. 말했다. 잘 지낼게. 바보야. 안녕. 고마워 민성아 도와줘서. 确实奇怪. 어쩜이 땅 다 오냐. 대만의 그 데이터 비용이 너무 싸요. 3개월에 8만원? 거의 한국에서는 한 달에 9만원, 10만원 정도 쓰는데 전 그게 한 달 가격인 줄 알았는데 3개월에 8만원이래요. 참 좋지. 나 그럼 나중에 와이파이, 집에 와이파이도 설치해야겠다. 가서 날씨 얼마나 더울지 상상 안 돼. 좀 무서운데? 습할 것 같아. 더워? 덥지 않을까? 我刚刚到家了，但是现在房间的温度是31。 我快乐死了，我真的想不起来来台湾的夏天的天气这么热。 진짜 제가 대만의 여름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진짜 모르겠어요. 너무 더워.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찜질방에서 걸어다니는 느낌. 와, 가만히 있는데도 땀이 멈추지가 않아요. 땀 나는 거 보이시죠? 我要洗澡. 원래 진짜 땀을 잘 안 흘리는 편인데 와, 그냥 진짜 너무 습하고 너무 덥고 너무 꿉꿉하고. 이제는 더욱 이겨내고 저는 짐 정리를 해야 한다. 왜 에어컨이 하나도 안 시원하지? 제 방 풀칠에 비둘기들이 아침마다 저를 반겨주는데 이 친구들이 알을 낳았어요. 근데 분명히 제가 한국 돌아가기 전에 그 알들이 없어지고 비둘기 친구들도 알았었는데 지금 보니까 제가 진짜 살을 무서워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저게 다시 알을 낳고 알을 펴고 있어요. 근데 또 쟤네도 생명인데 쫓아낼 수도 없고 가라갈 수도 없고 좀 어떡해. 好热, 야, 안 더워? 그럼 바로 나가? 너 나가기 싫지? 야, 얼마나 더위에 놀랬으면 어제 도착하고 집에만 있었어? 내가 봤을 때 근 한 달 동안 부모님 다음으로 널 제일 많이 봤어. 그래서 오늘 저녁 뭐예요? 메뉴? 오늘 저녁은 러차오에 러차오를 먹으러 갈게. 난 러차오 아직 한 번도 안 먹어봤어. 너 그럴 것 같아서 가려고. 다른 건 먹어봤으니까. 좋아. 아, 근데 허거 너무 먹고 싶긴 했는데 도희가 이 날씨에 허거 먹으면 죽는데. 오늘 진짜 여치실 러차오. 나 그 건강 도시락이랑 그리고 나 일단 차이단으로 다이어트 할 거야. 대만에 맛있는 게 너무 많아서 다이어트 할 거야. 나 다이어트 하긴 하는데 같이 하자.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 일단 대만 그럼 우리 내일 점심에 건강 도시락 먹어. 좋아. 그래서 살을 못 빼나 봐. 근데 실험해. 거기 불어. 원래 가려고 했던 러차오 디엔이 예약이 꽉 차서 오늘 갈 수가 없는데. 내가 봤을 때 다이어트가 필요가 없어. 그냥 여기 한 시간 서 있잖아? 그럼 무조건 살 빠져. 무조건. 아, 이거 진짜 처음에 저거 대기 아니야? 제가 봤을 때 오늘 밥을 못 먹어요. 여기도 예약이 꽉 찼대요. 무슨 일이야? 저, 그때는 캠핑 아, 다이완 비치 오고 싶어. 오늘도 더위에 지쳐버린 광고를 台湾的 天气 怎么可能这样. 와, 내가 태어나서 인생 처음으로 겪어보는 날씨. 아, 큰일 났다. 내일은 진짜 거의 수영복만 입고 가야 되는데. 我没有习惯台湾的夏天的天气. 6월달에 운동을 갔다 왔는데 너무 더운 거야. 근데 그 막 여름처럼 그 초록색 이파리가 이렇게 했는데 너무 예뻤어? 아니, 산타 할아버지가 오실 수 있는 건가? 이런 산타 할아버지 빵 먹어볼게요. 시오 젠페이. 나는 우리나라에도 이런 거 많이 왔어. 이런 거? 맨날 사 먹어봐. 오일? 살짝 오일? 오일? 오일 냄새가 안 나네. 니하
나는 포기. 어, 애기 아니야? 와. 如果你也想成为下一位爆红创作者，请打开下方资讯栏连结，一起来投稿吧。